화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말 알고 싶시다의 아나운서 주현수입니다. 개강을 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무언가 조금 나태해질 것 같은 요즘, 화구 여러분은 여름방학 때 세웠던 계획 잘 지키고 계신가요? 날씨도 점점 쌀쌀해지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혼동되기 쉬운 표현들을 배워보려 하는데요. 먼저 상황극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근아. 안녕, 오랜만이다. 여름방학 잘 보냈어? 오랜만이다. 근데 너 왜 방학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하냐? 미안. 동아리 때문에 바쁜 거 알잖아. 됐거든. 그래,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친구 기다릴 겸 심심해서 과제 좀 하고 있었어. 와, 비전 설정과 커리어? 나도 이 수업 듣고 싶었는데. 근데 이거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개발 아니야? 진짜? 난 자기 개발인 줄 알았는데? 원래 이렇게 쓰지 않아? 그래? 난 여태까지 자기 개발로 써왔는데. 개발과 개발, 언뜻 보면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개발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것을 연구하여 만들어내, 연구되어 새로 만들어지다 입니다. 개발이라는 용어는 정신적인 느낌보다는 물리적인 느낌이 강한데요. 새롭게 만들어내다 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으로는 개척, 발전 등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의 기술 개발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가 있겠습니다. 한편 개발은 재능이나 정신 따위를 깨우쳐 열어줌, 깨우쳐 열리다 라는 사전적 뜻이 있는데요. 개발과는 달리 물리적인 의미보다는 정신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 키워드로는 재능, 전신, 깨우침 등이 될 것 같은데요. 자기 개발은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훌륭한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상력 개발이 필요하다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혼동되기 쉬운 표현을 알아볼까요? 수근거리다와 소근거리다의 차이점 아세요? 수근거리다는 좀 떠드는 건데 크게 떠드는 것 같고, 소근거리다는 좀 조금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떠드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수근거리다는 사람들 뒤에서 막 말하는 것 같고, 소근거리다는 그냥 작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앞에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하구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표현 중 하나가 수근거리다와 소근거리다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사람이 모여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을 수근거리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끔 수근거리다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근거리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하지만 소근거리다는 입모양만 보이게 주변 사람들이 안 들리게 말하는 것인데요. 두 표현의 뜻은 거의 같지만 낮은과 작은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과 개발, 그리고 수근거리다와 소근거리다. 뜻은 거의 같지만 미묘한 차이로 자주 혼동하는 표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나요? 개강을 한 후 영어 강의 때문에 너무 외국어 공부에만 집중하는 하고가 많은 것 같은데요. 가끔은 이렇게 우리말 알고 씁시다를 통해 모국어로 자기 표현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동국대학교 하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